네, 안녕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우리 울주 천전리 명문가 안각화에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우, 겨울이 아주 맑네요. 네, 겨울이 굉장히 맑고 예. 시원한 느낌이 들죠? 예. 예, 대표님, 저기 발 한번 담글고 놀고 싶지요? 그런데 발을 담그면 안 되죠. 아, 역시 재치가 있으시네요. 여기는 이곳은 예. 울산의 태화강의 상류이면서요, 예. 울산 시민들이 먹는, 100만 시민들이 먹는 식수랍니다. 아, 식수원이네,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가서 횡락행위를 하시거나 하면 하셔도 되지만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농담입니다. 벌금을 안 내고 그렇게 안 해야죠. 문화인의 품위 유지가 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야, 물이 참, 정말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해 보입니다. 네, 1급수입니다. 아, 네. 이게 참 중등수네, 그죠? 예, 이 물의 흐름이 예? 굉장히 힘차지요. 예. 예, 우리 울산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잠수교가 돼가지고, 네.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닭석을 볼 수가 없게 돼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이게 이 교가 잠수가 됩니다. 그러면 건너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명문가 안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다,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원래 이렇게 뚝이 아니었는데요. 예.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뚝이 자연 제방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돌들이 떠내려온 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오. 탑을 쌓아놔서 이게 탑골이 되었다. 그렇습니까? 다 네, 탑골이.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빌은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기 탑 같은 경우는 꼭 고인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긴 기둥을 세워놓고 예. 위에다가 덮개 돌을 탁 올려서 장식까지 아주 야, 멋지게 했네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새겨난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또 예술품인 것 예. 같습니다. 저기, 네. 저기 뭡니까? 매트를 깔아놓은 길은 저기 등산로입니까? 아, 저기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천전리 명문가 안각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한 3km 구간에 예. 또한 점에 예. 국보인 안각화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은 방부대 안각화를 갈수 있다, 그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저 길을 따라서 저 매트가 깔려 있는 예. 길로 쭉 가시면 넓게 안반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 안반 위에 움푹움푹 파져 있는 이게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룡이 예. 남기고 간 발자국입니다. 아. 그걸 우리가 하석이라 하시죠? 예, 예. 아, 그렇습니까? 네, 다양하게 볼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 그러면은, 네. 이게, 등산로는 잘, 다듬어져 있습니까? 네, 우리가 선사길 산책로라고 예. 해서 아주 잘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걸어가면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새로운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예. 길도 굉장히 아름답죠? 예. 예,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착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데요. 그러죠. 예,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예. 여기 이 길을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예. 예. 이 현대판 네. 비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네, 여기가 비서지입니다. 예. 오는 분들의 이제 예. 그 명문가 안각화를 보기 위해서 예. 사람들이 막 힘차게 차를 타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예. 와서 조금만 한 1, 2분 정도 땀을 흘리고 예. 걸어오면 언제 내가 더웠는지 예. 탁 더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늘이죠. 이게 예. 그 녹음이 짙은 그냥 푸른 녹색이 짙은 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짧은 구간이지만 예. 저는 이 길이 개인적으로 참 좋은 길이고 또 하나는 가슴이 시원한 느낌, 아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제가 해설을 듣고 보니까, 네. 그 어느 스님께서 네. 나를
신견하러 오려면은 삼천배를 네. 하고 오라 그러는데 네. 이 귀한 보물을 그냥 보여주지 말고 네. 여기 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여기에 이제 보물을 네. 우리가 보기 전에 네. 귀하게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물은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 여 벤치를 해놨어요. 네네네, 의자가 있어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잠시 네. 또 이제 숨을 좀 가다듬고. 예. 또 하나는 이곳에서 예. 저기가 어떤 느낌일까? 예. 방금 또 궁금증을 유발시켜주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내려갑니다. 예. 잠시 머무는 공간. 예, 아주 별의 공간이다, 그죠? 아, 그렇죠, 별의 공간.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우리 해설사님께서 이렇게 참 이 맛깔스럽게 해설을 해주셔서 참 제가. 즐겁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예.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그 해설사는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 봉사직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우리 대표님처럼 예.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칭찬의 힘으로 저희가 예. 지금까지 버티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칭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느껴집니다. 그, 저는 별명이 리트머스 네. 시험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참말하면은 참말하는 대로 하는데 네. 제가 그 조금 뭐 경우에 벗어난 얘기라든지 네. 그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은 네. 제 얼굴이 붉어져서 아, 아 그래서 붉지 않는 거 보니까 진실이라고 아, 그렇죠. 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다 그 못 살고 죽을 그 인생에 왜 그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사람은 진실되고 예. 참다운 모습이 예. 가장 아름답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예. 아, 일돌도 네. 그 좀 뭐 어떤 예술 감각을 살려서 이렇게 계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예. 바위가 예사 예. 바위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한층, 예. 층층이 되어 있죠. 예. 요거가 이제 태저감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태저감이세요? 네네네. 예. 이게 태저감인데, 이 한층, 한층, 한층이 쌓여서 이 암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층이 쌓이는 기간이 한 10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이 바위가 예사 바위가 아니죠. 아, 진짜 제가 네. 뭐, 그 불심이, 저거 앞서 그러는데, 한 겁이라 그러더만, 네. 진짜 이 겁을 여기 그렇죠. 맞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 자, 이 바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예? 우리가 이제 그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예. 신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중생대 백악기 시절에는 이곳에는 엄청나게 넓은 물이 있는 지금 저 현재 저기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리 아, 물이 예. 있는 큰 바다 같은 호수였습니다. 아, 이게요? 네네네. 호수였고, 예. 여기 지금 옆에 보니,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고운, 모래가 있죠. 예, 예. 예, 모래가 있고, 진흙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그런 바닥에, 그 호수 바닥에 진흙과 모래들이 예. 쌓여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공룡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주변에 식물들이 많았잖아요. 그 예? 당시는 이제 기온이 예.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식물들을 먹고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고 예. 노래 부르고 예.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예. 토론도 하고 예. 그렇게 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예. 그럼 인류의 그 기나긴 역사가 여기 다 보존되어 그렇죠. 있는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이었으니까 공룡이 살았을 때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우리가 지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예.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바위를 예. 감히 저희가 지금 밟고 내려갑니다. 예. 예. 경건한 마음으로 발을 디디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잠시 보시면, 이제 AR 사진 촬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스마트폰으로 요거를 마커라고 해요. 예, 예. 여기 마커에 촬영을 하면, 예. 공룡이 막 제가 조금 전에 백악기 때 공룡이 여기 막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살았던 공룡들이 막 달리는 모습을 여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마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재밌죠. 여기도 있고 곳곳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요 마크 찍으셔도 되고. 네네. 그러면 이 로고를, 네네. 이 문양을 이렇게 특수하게 이제 기술로 구현하신 네.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걸 VR, AR 이렇게 하듯이, 요즘 현재의 기술로 예. 우리가 그 1억 년 전에 공룡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죠. 하늘 아래 첫 동네 선생님의 가게를 이 번화가 한복판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이 협소한 에러도 해소하고 화사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블로그는 신규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상품, 서비스, 기술, 재능 등을 소상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온라인 광고 매체입니다. 헨리 포드가 귀족들만이 타던 자동차를 대중화하였듯이 저는 여러분의 비니스 헬퍼가 되겠습니다. 주저없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